자, 이번에는 유금을 보겠습니다. 유금은 유경신, 이렇게 오죠. 유경신, 경금이 10일, 신금이 20일을 월령을 사령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글자 뜻을 보면, 유자는 언, 만물지, 로야라. 만물이 늙었다, 노쇠했다, 노화했다. 이런 말이죠. 유는 만물이 노화됐다, 노쇠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유는 성취하고 늙는다는 의미가 있으니, 이는 만물이 성숙함에 따라서 기운이 차차 쇠퇴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8월의 월거는 유가 된다. 어쨌든 유금은 이제 성숙의 단계가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늙어가는 단계. 그래서 이런 단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 마물지로야라. 자, 유금 모양을 보면 갑골문 이렇게 되어 있고, 금문, 그 다음에 소의 해체 이렇게 이제 글자가 변형되어 왔는데, 자, 이게 뭐냐면 술단지, 술단지로 보입니까 이게? 술단지, 술단지를 형상화시킨 글자로 8월에 기장이 익으면 술을 담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기장이라고 하는 게 아마 조, 수수 그런 일종의 그 곡식류죠. 그래서 정확히 구별은 안 되는데, 아마 저희 시골 살 때도 그 수수, 조 이런 거는 본 기억이 있는데, 기장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장도 그런 유의 곡식이다. 그래서 기장으로 아마 껍질을 벗겨놓고 담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술을 저희 이제 시골에서 보면 밀주라고 하죠. 이제 가정에서 담는 그런 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 유금보다 술단지를 형상화시킨다. 씨앗을 해가지고 그거를 열매를 이제 술로 만들고 발효하는 과정에 술단지 모양으로 있는 것이 유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8월에 기장이 익으면 강신주 뭐예요? 내릴강자, 신신자, 술주자죠. 신이 내려온다. 신이 내려온 술이란 거. 어쨌든 이 강신주를 담는다. 그런 의미인가요? 강신주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술단지의 모습이고, 유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 늙는 것이다. 유에서 머무른다. 자, 음양적 관점에서 보면은, 자, 음이 하나 더해져서 사음이죠. 사음. 사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이 이제 좀 세력이 세지죠. 그래서 신에서는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지나면서 음의 기운이 점점 세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유금은 이제 더 음의 기운이 세게, 음의 기운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 양은 두 개가 되고 음이 네 개가 되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더 세기 때문에 음기가 양기를 압박해서 더욱 단단해지며 수기가 뿌리로 하강하여 나뭇잎에 단풍이 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음기가 많아지면서, 자, 음기는 뭐다? 수는 밑으로 하강하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단풍잎도 이제 물기가 얇아지면서 그게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단풍이 물이 밑으로 들어가고 단풍 들고 내 잎을 떨고 내는 것은 나무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컨대 나뭇잎에 물기가 다 있는 상태에서 겨울 맞이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나무가 얼어버리겠죠. 그래서 물을 빼내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계절적 관점으로 보면은 6월은 백로가 절이비리고, 그다음 백로다음 뭐가 오죠? 추분이 오죠. 그래서 백로가 절이비리고, 초순에는 신월의 여기가 10일. 그래서 경금이죠. 유경신. 경금이 10일. 자, 신금에 해당되는 게 경금이라고 그랬죠. 중순이 지나면서 신금의 왕성한 기운이 형성되어 이 모든 과일이 결실을 맺게 되어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자, 절이비리며, 여기다가 써야 되겠네요. 자, 추분이 그 다음에 따른다.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꿀까요? 절이비리 되며, 초순에는 신월의 여기가, 즉,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죠. 여기인 경금이 10일간 살행하게 되고, 중순이 지나면서 추분에 이르러 신금의 왕성한 기운이 형성되어 모든 과일이 결실을 맺게 되고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행적 관점 보면 유금은 금의 왕지죠. 자오묘유. 자, 자오묘유가 왕지라고 그랬죠. 자오묘유, 유금은 금의 왕지로 순수한 금의 기운이 뭉쳐 형성된 것으로 금속성 장신구, 무기 등을 나타내며 다 익은 과일 등을 변질시키는 세균이나 효소의 작용도 한다. 자, 이 유금은 예컨대 이제 과일이 이제 익어서 숙성되는 그런 단계를 본다고 하면 유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우리가 물상론을 봤을 때 유금을 입으로 봐요. 입. 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유가 여기 보면은 효소의 속성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균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토와 유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유금을 세균, 세균으로 이제 입기라든가 그런 걸로 봐서 우리의 이제 뭐 여러 가지의 뭐죠? 이런 성병 관련 질환 이런 걸로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주를 이제 보다 보면. 그래서 유금은 이제 물상론으로 입과 그리고 기운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성도 가지게 된다. 여기다가 쓸게. 그냥 유금은 물상론으로 입을 상징하고 또한 균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토와 유금이 있어서 습한 경우, 유금이 있어 습한 상황에서는 피부병이나 또는 균 질환을 의미하는 성병 등균 질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숙살지기, 숙살지기로 목을 극하며 순수한 금으로 금생수의 역할은 오히려 약한다. 목을 극을 하며 순수한 금으로 금생수의 역할은 오히려 약하다. 6월에 사화나 축토, 진토를 만나면 합하여 금의 기운이 강해진다. 진유학금 그러죠? 진유학금. 사유축. 사유축. 그렇죠? 사유축. 자, 6월에 사화나 축토 보면 뭐예요? 이거는 반합이겠죠. 또는 삼합이 될수 있어요. 사유축. 그렇죠? 사유축. 그래서 유금이 뭐라고 했죠? 유금이 왕지이기 때문에 자, 사유나 또는 유축이 되면 뭐예요? 왕지가 있으면 이 유금이 끼우고 있으면 이것도 뭐다? 반합이다. 그리고 만약에 유금이 없고 사축만 있으면 이거는 갑이다. 앞에서 얘기했죠? 그다음에 사유축이 다 있으면 뭐다? 그거는 사유축 금국을 이루는 삼합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진토를 만나면 진유학금 해서 이렇게도 된다. 금의 기운이 강해진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유금을 활용해서 12지 분배 지리를 보겠습니다. 자, 유이사종, 유는 사찰의 종이 된다. 절사자죠. 절의 종이 된다. 절의 종이 된다. 뭐 세복종 그 말이죠. 세복종. 예, 유금은 사찰의 세복종이다. 정확하면 그 직역하면 그 말이죠. 유속금, 유금은 유는 금에 속한다. 그렇죠? 위근 술회 위치가 근접해 있다. 어디에? 술회에 근접해 있다. 그렇죠? 신유술회 그러죠? 신유술회. 그래서 술회에 근접해 있다. 수레자, 수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문야라, 천문이다. 수레라고 하는 것은 천문이다. 종은 금속야라, 금속이다. 종은 금속이죠. 그래서 사종, 절에 사찰의 종은 두들 꽂죠. 두드리다, 고, 즉. 그래서 사찰의 종이 두드려지게 되는 즉 사찰의 종이 울리게 되면 소리가 어떻게 돼? 퍼지겠죠. 그래서 향, 이게 울릴 향자죠. 향철, 철은 뭐냐면 통할 철. 그래서 소리가 울려서 통하게 된다. 어디에? 천문에 통하게 된다. 자, 유술회, 유술회 이렇게 순서로 돼 있는데, 유술회가 돼 있는데, 술회는 천문으로 보고 유금은 사찰에 있는 세복종, 사찰에 있는 쇠로 만든 종으로 본다고 하면 유금이 텅, 텅, 이렇게 종 소리가 울리면 어떻게 된다? 그게 인접해 있는 천문에 어떻게 된다? 천문으로, 울림이 전해진다. 그 말이죠. 또, 우, 그리고 또한, 유, 거, 정, 서. 자, 유금은
정서에 위치하고 있다. 정서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근데 좌우묘유. 자, 좌우묘유가 이게 전부 뭐죠? 이게 전부 왕지예요, 왕지. 자, 왕지는 뭐다음에 이거는 뭐다? 다른 말로 하면 정방향이에요, 정방향. 그래서 좌는 정북. 그렇죠? 정북, 오는 정남, 묘는 정동, 유는 정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좌우묘유가 왕지이고 방향이 한 중앙을 의미한다. 그렇죠? 또는 신유술. 그렇죠? 신유술. 자, 또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을은 신 유술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가을 신월은 가을의 초입, 술월은 가을의 끝자락, 유는 가을의 중간이기 때문에 정가을. 그래서 방향으로 말하면 정서쪽이 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금은 정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사, 즉 사. 그래서 사, 절은 뭐다? 즉 서방 불계야라. 서방, 우리가 서방 극락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죽으면 우리가 북쪽으로 가나요? 서쪽으로 가나요? 어쨌든 서방 불계, 서방의 서쪽 방향의 불처님이 그러한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서방 불계를 의미한 것이다. 서방 절이라는 거 하는 것은 즉 서방 불계이다. 이 말은 절은 서방 불계이다. 근데 거기다 이제 그 이런 절의 종이 울리게 되면 그 음향이 어떻게 된다? 천문. 천문이라는 것은 술해라고 했죠. 술해에 전달되게 된다. 설해까지 술해, 천문까지 울려 퍼지게 된다. 그 말이죠. 유견인길. 자, 유금이 임목을 보게 되면 뭐다? 길하다. 그죠? 유금이 임목을 보게 되면 길하다. 위지. 이것을 일컬어. 자, 일컬을 위자. 이거는 지자는 이제 대명사겠죠. 앞에 이런 걸 받는 이것을 일컬어서 종명 곡응이라. 종이 울명자죠. 울명. 종이 세북종 울명 골짜기 곡 응할 응. 그렇죠? 그래서 이 종이 울리면 어떻게 된다? 종이 울면 골짜기가 반응을 한다. 그렇죠? 골짜기가 반응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금에 인이 오면 이게 이제 반응을 한다. 근데 유견인길이 왜 종명 고긍이 되냐?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는 뭐죠? 나무잖아요. 나무인데 사목, 이제 큰 나무죠. 감목같이. 그러면 우리가 사찰에 가면 종을, 범종을 이렇게 치는 게 있잖아요. 큰 이 기둥 같은 큰 이 종이 매달려 있죠. 나무. 그걸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니 이게 임목이 있어서 종을 땡 댕그랑 댕그랑 덩덩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금은 이 절의 사의 종이 되고 임목은 거기에 절에 있는 정을 치는 그런 연장 그 나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 소리가 울리게 되겠죠. 그 소리가 울리게 되는 즉 이걸로 보다 종명 고긍. 그래서 종이 울게 되면 그 골짜기도 반응하게 된다. 이런 거를 말한다. 그래서 유견. 자, 유금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임목이 있어야 된다. 즉 우리가 이제 그 물상론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금이 있어요. 경금이 있는데 경금이나 신금이 특히 이제 경금이 있을 때 이때 나무가 있어야 된다. 왜 나무가 있어야 되죠? 나무를 패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칼잡이 칼자루가 있어야 돼. 칼자루는 뭐예요? 나무로 돼 있잖아. 옛날에 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쇠를 잡고 뭐 낫을 가지고 호미를 가지고 이렇게 빌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낫이 손잡이가 역할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게 쓸모있게 만들면 뭐다 한다? 나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금도 우리가 사찰의 종으로 본다면 이 종을 울려줄 소리나게 해줄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다? 이제 임목으로 본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견인길. 그래서 길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쓸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금이 임목일 봐서 그 종을 텅텅 울려주게 할 그런 손잡이 역할을 해주게 되면 그게 유금은 역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길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뭐다? 종명고궁이라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 종이 우게 되는 즉, 골짜기가 응답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